여러분이 쓰고 계신 컴퓨터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성별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신의 컴퓨터의 성별을 알아보는 확인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컴퓨터 성별 확인법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별을 알 수 있다며 한때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컴퓨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는 소리만으로도 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새 창을 열고 I love you라는 글이 섞인 특정 암호문을 적고 VBS라는 확장면으로 저장한 뒤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에서는 I love you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남성 목소리로 나오면 컴퓨터는 남자, 반대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면 여자라는 논리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또 다른 확인법에서는 제어판에서 음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샘이라고 되어 있으면 남성이고 N이라는 등 여성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여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노트북으로 해봤는데요. 제 노트북은 남자더군요. 남자 목소리가 싫다면 여자 목소리로 바꾸는 성전환 방법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네티즌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